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또 카톡으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걸 질문하셨냐면, 이 시네마 4D에 보면 여러분들 그 스카이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360도 다 어떤 이미지로 꽉 차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 맵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요런 그림을 제가 시네마 4D에다가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그림을 스카이에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리면 다 적용, 이렇게 끊어짐이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3D로 공간을 다 차게 되죠. 요거 그냥 스케일링도 할게요. 예, 요런 식으로. 그죠? 마치 360도 둘러친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마치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사용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셨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좀 무거우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인데요. 이건 아까 봤던 그 그림입니다. 그대로 360도, 예, 완전히 다 있는 그림. 이런 건뭐 인터넷에서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자, 요 그림을 가져가면 얘를 어떤 환경 레이어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인데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인바이러먼트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서 활성화 시켜야 되냐면, 이 컴포지션 세팅, 여기에 3D 렌더죠. 여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클래식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 인바이러먼트 레이어가 활성화가 안 돼요. 얘는 오직 레이트레이스에서만 작동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2017로 버전업이 되면서 달라진 점이 요거죠. 클래식 말고 기존에는 레이트레이스 3D 요것만 있었는데, 이번엔 시네마 4D라는 것도 들어갔죠. 조금 더 가볍습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네마 4D 선택하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네이브 쪽에 보시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인바이러먼트 레이어도 활성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플렉션 온리, 그러니까 반사되는 거에만 온리, 그쪽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누르면 인바이러먼트 레이어는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화면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아까 그인 리플렉션 온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사되는 쪽에는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이 시네마 4D 그 엔진에서는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요. 예, 얘도 3D로 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하나 만들까요? 레이어 뉴 카메라.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솔리드에 매터리얼 옵션 쪽에다 하면 리플렉션 있죠? 얘를 강하게 주면 여기에 뭔가가 비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 환경 맵으로 만들었던, 환경 레이어로 만들었던 얘가 화면에 이렇게 리플렉션에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비치게는. 예, 보이시죠? 이 레이어에 리플렉션에만 영향을 주지, 실제 이 컴포지션 안쪽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그 말이.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내가 리플렉션에만 이 환경 레이어를 쓰고 싶다면, 사실 이 시네마 4D 엔진을 써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주변에도 보여져야 된다면 레이트레이스 모드를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레이트레이스 3D. 예, 그럼 얘는 완벽하게 인바이로먼트 레이어를 지원하죠. 이때 자칫하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예, 옵션 쪽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좀 낮춰놓을게요. 예,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예, 요건 그냥 만티알리아싱 박스 정도로 쓰고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가 환경맵으로, 마치 우리 시네마포드에 3D 쓰는 것처럼 가지고, 얘는 계속 돌려도 완전히 360도 다 차있는, 예,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런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쪽에서 높여주셔야 되는데, 요게 사실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8 정도까지 높여줘 볼까요? 그러면은 퀄리티는 좋아집니다. 근데 렌더링 타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조금 한번 지켜볼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또제 노트북이 지금 또 팬이 또 엄청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예, 지금 됐는데 보신 것처럼 뭐 퀄리티는 좋아지죠. 예, 그런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스템이 좋으시다면은 예,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레이트레이스 모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바이로먼트 레이어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 일단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예, 뭐 본인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좀 무겁다 싶으시면은 그냥 어지간하면 시네마 4D에서 아마 작업을 해서 갖고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질문 주신 애프터 이펙트에서 시네마 4D의 스카이처럼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는 환경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 인바이로먼트 레이어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이 모드는 이 레이어는 컴포지션 세팅에 반드시 레이트레이스 3D에서만 완벽하게 작동이 되고, 혹시 이제 버전이 2017이신 분들은 시네마 4D라는 요 렌더 엔진, 예, 여기서는 리플렉션에만 영향을 준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